한국의 전기통신사업은 1898년 궁중통신으로 시도됐으나 현대적 통신은 1902년에 한성과 제물포, 즉 서울과 인천 간의 공중통화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 후 조국 광복과 더불어 한미 간의 국제무선 전화가 개통됐고 6.25 한국 동란을 치른 후 전기통신사업은 비로소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 두 차례 걸친 경제개발을 실시하면서 통신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신경기관인 이 전기통신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더욱 발전,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통신의 규모 확장으로 시내 전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1961년 12만 3천 회선이던 시내 전화가 1974년 말에는 96만 7천 회선으로 약 8배가 늘어났고 그 가운데 약 75%가 자동화됐습니다. 이제 전화의 다이얼을 따라 전기통신의 발전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114 안내대에는 총 600여 명의 안내양이 안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루에 약 30만 통의 번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내 전화는 자동기계 시설이 통화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시외 전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부호 몇 번이라고요? 이곳은 시외 전화 교환국의 대시대. 시외 지명과 번호를 교환양에게 신청하면 교환양은 상대편 교환양을 부르고 다시 상대방 가입자를 대해주는 시외 통화 방식이 즉 대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외 전화의 수동 즉시 방식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시외 전화 수동 즉시대, 즉 반 자동 교환대입니다. 시외 지명과 번호를 교환양에게 신청하면 교환양이 직접 상대방 가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시외 통화 방식입니다. 143번이죠? 네, 부산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통화 중이군요. 기차 시간이 임박했는데 차표까지 사놓고 전화를 거는가 봅니다. 누가 이 여인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군요. 새로 해입은 옷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남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말이죠. 전화도 못 걸고 기차도 떠나버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날에 흔히 봐온 풍경이지요. 여기가 선진국가에서는 벌써부터 실시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도에 새로 된 도수제를 위한 기계실입니다. 이렇게 설비가 복잡한데 기록이 잘못될까 걱정되시지는 않습니까? 그 점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기사가 쉴 새 없이 기계를 조사하고 있으니 100% 이 기록을 신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1272의 기록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 이 기록에 숫자가 가산되는가 하면 다이아를 돌려 상대편이 통화 중일 때. 다이아를 돌리다 번호가 잘못됨을 깨닫고 끊었을 때. 전화는 떨어졌는데 상대편에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이렇게 요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수화기를 들면 비로소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 하나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전화를 거실 때 희미한 기억을 믿지 마시고 전화부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거나 114번에 문의해서 정확한 번호에 거셔야 첫째 여러분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둘째로는 기계를 아끼는 일이 되겠습니다. 토스제가 주는 이익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1개월간의 두 가정용 전화의 도수 기록인데 하나는 386회, 또 하나는 불과 34회입니다. 한 회수당 2원을 곱해서 기본 요금을 더하면 855원과 151원이 나옵니다. 도수제 실시 전에는 이걸 무시하고 같은 요금을 받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문화의 이익인 전화가 너무 남용되어 기계에 필요 이상의 벅찬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한 예로서 통화 도수가 가장 많은 다방 하나를 두고 봐도 일일 평균 사용 도수가 190회였던 것이 도수제 후로는 47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사용 도수 일일 평균 5회에 일반 가정용 전화로서는 28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화는 특수층의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인의 필수품인 것입니다. 전화 도수제란 이런 취지에 적합하여 앞으로 여러분에게 고루 혜택을 나누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고장 계셔? 서국 2730번이 고장인데요. 빨리 봐주세요. 고장 계획입니다. 네. 2730번이요? 네. 여기 어떤 고장입니까?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허수시험원에서 고쳐 올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미안합니다. 네. 여기는 전화국 전화 고장 시험실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고장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근래 와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전화 고장 신고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기왕에 시설했던 것이 오랜 세월에 파손돼가고 있으며 더구나 사변으로 인해서 포화로 파손됐던 것을 임시조치로 가설을 해놓은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전화선 시설은 아직도 시중 어느 곳에서든지 보게 됩니다. 내 조수 미스터 유는 최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현장에 같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나쁜 시설을 보고는 자못 놀래는 표정 같습니다. 만약 고무선을 단자함 밑에 브라이들링을 통해서 늘려나가지 않으면 단자함 뚜껑을 열 때 걸려서 방해가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전선을 아무렇게나 동여매 놓으면 미관상 나쁘며 전선의 한 면에만 장력을 받으므로 선이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전선을 충분히 그 이도를 잡지 않아서 낮게 늘어져 있으면 더운 여름철에 전선이 늘어져 지나는 사람들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전화선이 전기선과 접근에 교차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 때 합선이 돼가지고 전화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설해야 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통신 사업과 함께 전화기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성 통신 주식회사의 전화기 생산 공장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표준 전화기로 지정된 최신 1호 전화기를 비롯해서 각종 전화기를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반 전화기들보다 발전시킨 키 텔레폰 시스템을 자체 기술자에 의해 개발함으로써 연간 2만 회선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약 20종의 장식용 전화기를 개발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덴마크 등에 74년에 만도 150만 불어치를 수출했으며 국내용 공중 전화기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각종 전화기는 전기통신연구소에서 철저한 시험 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출고하게 됩니다. 이곳은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의 자동교환기 생산 공장입니다. 1953년에 창립된 이 회사는 총 18만 회선의 스트로자식 자동교환기를 최신부 산하에 설치했고 일반 기업체에도 총 2만 3천 회선을 설치했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실 때 알아둬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수화기를 이와 같이 사용하면 파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후크를 이와 같이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이얼을 돌린 다음에 자동적으로 되돌아오게 두지 않고 억지로 되돌리는 것도 다이얼 부분을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전화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수화기를 들어 발신음을 듣고 나서 다이얼을 돌려야 하며 다이얼을 돌려 손거리까지 보낸 후에는 손가락을 떼십시오. 다이얼을 전부 다섯 번 돌릴 때까지 수화기를 귀에서 절대로 떼지 마십시오. 시간에 쫓기고 짜증나는 일도 많은 현대생활.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무너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화 예절이 실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지 예절에서 벗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는 말씨에 따라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고마운 전달 수단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예절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화 예절을 보면 어디요?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먼저 신분을 밝히지 않아 상대편을 당황케 하거나 바꿔준다고 해놓고 수화기를 방치하는 경우
벨이 여러 번 울려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모 부탁을 거절하고 끊어버리는 경우. 무조건 반말을 해오거나 장난, 폭력 전화 등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전화 예절은 꼭 지킬 일입니다. 여보세요? 뉴욕 3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친구 정식인데요. 어른이 전화를 받을 때는 통화할 상대와의 관계를 밝히고 친한 친구라도 올바른 말씨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전화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짧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인 공중전화기를 거칠게 다루고 마구 파손해버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공중전화는 모두 27만 회선인데 한 해 파손 건수는 37만 건에 보수비가 약 16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과 인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공공기물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